네, 안녕하세요. 안전성 평가 연구소 규제 독성 연구부의 한강현이라고 합니다. 아나운서님께서도 이름을 어려워하시는 걸 보니 저희 부서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네, 지금부터 ICH 가이드라인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이번 시간은 그 M3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M3 가이드라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의약품의 판매 승인 그리고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위에 필요한 non-clinical safety study, 비임상 안전성 시험에 대한 가이던스를 전반적으로 이 M3 가이드라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M3 가이드라인은 몇 가지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 첫 번째는 이제 규제하시는 분들이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제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안전성평가연구소 같은 비임상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용하는 측면에 따라서 이 M3 가이드라인의 해석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비임상 시험 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ICH M3 R2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ICH 가이드라인 전반적인 개요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강의 시간에도 한 장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면 ICH는 이제 사람에게 사용되는 의약품의 테크니컬 리콰이어먼트, 즉 테크니컬 이슈나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조화하기 위해 만든 기구이고, 이 기구 안에서 ICH 가이드라인을 디벨롭먼트하고 사이언티픽 그리고 테크니컬한 이슈들 디스커션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규제하시는 분들과 제약회사 인더스트리에서 참여해서 이러한 기구를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1990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 18개의 멤버 국가와 33개의 옵저버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총 4개 분야의 가이드라인으로 ICH 가이드라인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품질, 그리고 유효성, 안전성, 그리고 이제 복합 가이드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M3는 이제 복합 가이드라인으로서 이제 특별한 이제 안전성, 품질, 그리고 효능에 속하지 않는 복합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의 분류가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하지만 안에 담고 있는 것은 이제 안전성 스터디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S1A부터 S12까지 있는 세이프티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 셋째 날인가요? 안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명 전에 들어두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 M3 가이드라인의 도큐멘트 히스토리입니다. 모든 가이드라인이 그렇듯이 익스퍼트 워킹 그룹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규제 기관들의 이제 컨설테이션을 거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는데요. M3 가이드라인은 1996년도에 릴리즈가 돼서 두 번에 걸친 개정을 거쳐 2009년도가 최신 버전으로 현재 나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입니다. M3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앞서 제목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non-clinical safety study, 다양한 방식 그리고 각 국가마다 다양하게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non-clinical safety study의 조화를 통해서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의약품의 판매 승인 그리고 임상에 진입하기 위한 서포트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non-clinical safety study의 종류와 duration, 기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non-clinical safety study를 임상 기간 또는 시판 과정 중에 언제 실시할지 그 타이밍에 대한 내용을 서포트하는 목적으로 M3는 기술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다음은 스콥입니다.
당연히 드럭 디벨롭먼트를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M3는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양리학 시험, 그리고 일반 독성 시험, 그리고 독성 농태, 그리고 파마코키네틱 스터디, 그리고 생식 독성 시험, 유전 독성 시험, 그리고 발암성 시험을 위주로 안에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외에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non-clinical safety study를 실시해야 되는 포토톡시시티, 그리고 면역 독성, 그리고 유아기 독성, 그리고 약물 오남용에 대한 평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생물공학 의약품들의 개발이 많아지면서 해당 생물공학 의약품에 대한 가이던스는 ICHS6로 별도로 나와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이 가이드라인은 생물공학품에 언제 non-clinical safety study를 실시할지에 대한 타이밍을 위주로 해당 생물공학 의약품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이 가이드라인 이외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프로치를 해야 될 의약품들이 심각한 질환에 대한 치료제라든가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는 혁신적인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꼭 이 가이드라인의 타이밍과 스콥이 아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프로치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본 가이드라인의 스콥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non-clinical safety study가 드럭 디벨로먼트 과정 중에 언제 실시되느냐를 뒤에 설명 전에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non-clinical safety study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비임상 기관 입장에서는 non-GLP 부분하고 GLP compliant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설명을 드립니다. non-GLP compliant 부분은 당연히 이제 GLP 적용을 하지 않는 초기 스크리닝 톡스의 개념으로 여러 가지 스터디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이후에 GLP 스터디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 GLP 스터디 안에 본 M3 가이드라인의 대부분의 스터디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GLP 스터디 진행 중에는 IND, 임상 승인 신청을 위한 세이프티 스터디와 페이스 1, 2, 3, 임상 시험 단계별 그리고 판매까지의 독성 시험 필요한 세이프티 스터디한 내용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IND를 위해 필요한 안전성 시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단의 반복 주요 독성 시험과 유전 독성 시험 그리고 안전성 양리 시험을 주로 수행을 해서 IND 승인을 신청을 하게 되고요.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진행하면서 페이스 1, 2, 3 단계를 거쳐가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롱텀 리핏 도즈 톡시시티 3개월 이상의 반복 투여 독성 시험과 생식 독성 세그 1, 2, 3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ADM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발암성 시험 그 외에 필요한 독성 시험을 추가해서 판매 허가 전까지 이러한 그림으로 독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제너럴 프린시플에 대한 설명이 조금 가이드라인에 나오는데요. 당연한 말들이긴 하지만 non-clinical safety evaluation 그러니까 비임사 안전성 평가의 목표는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고 그럼 독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겟 오간 그러니까 독성이 나타나는 표적장기라든가 독성의 도주 디펜던시 그리고 노출과의 연관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독성의 회복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독성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독성 평가한 자료는 그 휴먼 트라이얼의 도즈 레인지 그리고 초회 안전한 투여 용량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데 사용이 되어지고 실제 임상 과정 중에 있어서도 나타날 수 있는 어드버스 이펙트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파라미터로서 활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 하면 뭐 다양한 뭐 복잡한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로우 시스템의 익스포저, 낮은 임상 용량을 시작으로 스타팅해서 낮은 환자군을 모집해서 진행을 하다가 점점 이제 그 파퓰레이션을 늘려가면서 고용량군 그리고
긴 기간을 투여하는 임상 트라이얼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앞단에 뒷단에 임상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앞단에 초기에 임상 시험의 세이프티 자료가 중요하고 해당 세이프티 자료와 함께 넌 클리니컬 세이프티 인포메이션이 반드시 보증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제너럴 프린시플을 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음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일반 독성 시험의 고용량군의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독성 시험의 고용량군의 설정은 이제 노아엘을 임상 초의 용량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팩터인 노아엘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으로 이 시험에서의 고용량군의 설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M3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장 거의 처음으로 이런 하이도즈 셀렉션을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반 독성 시험에서 고용량군을 설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맥시멈 톨러레이티드 도즈, 대상 시험계가 최대 버틸 수 있는 최대 내성 용량이라고 하는 MTD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익스포저가 세츄레이션 되는 도즈,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 적용 가능한, 물리적으로 적용 가능한 맥시멈 피지어블 도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독성이 없었을 때 그럼 언제까지 용량을 올려가면서 동물이나 세포 등에 투여를 할 거냐, 그건 아니니까 리밋 도즈라는 개념을 두고 1000mg per kg까지 리밋 도즈를 두고 투여를 할 수 있는 그 리밋 도즈라는 개념이 있고요. 대신 그 리밋 도즈가 임상 노출의 10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않거나, 그리고 클리니컬 도즈가 데일리 1g을 이상 초과할 때는 세이프티 그 익스포저 마진 10배 이상을 1000mg 이상으로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2000mg으로 리밋 도즈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최대 2000mg 이상으로도 맥시멈 피지어블 도즈가 가능하면 그 이상을 용량을 설정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팩터가 그 파마콜로지컬 액티브 도즈입니다. 최소 파마콜로지컬 도즈의 50배 이상을 이제 익스포저 마진으로 두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이드라인에는 도식화해서 이러한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간단히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MTD, 그리고 세츄레이션, 그리고 물리적으로 투여 가능한 용량, 그리고 클리니컬 용량의 50배,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해당 용량으로 고용량군을 설정을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1000mg per kg의 리밋 도즈를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000mg per 리밋 도즈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클리니컬 도즈의 10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이제 데일리 1g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해서 그거가 만족하면 이제 해당 용량을 고용량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다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2000mg per kg 리밋 도즈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 2000mg per 리밋 도즈 투여가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익스포저가 애니멀에서 휴먼보다 더 높아야 이게 투여 용량 설정이 가능하게 되고, 만약 2000이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이제 맥시멈 피지어블 도즈와 클리니컬 익스포저의 10배 이상 되는 용량을 고려해서 해당 용량이 적합한 이제 고용량군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에 다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이제 다른 에스티메이션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시험 항목별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나오는 것이 파마콜로지 스터디입니다. 파마콜로지 스터디 가이드라인은 ICH 안전성 가이드라인인 ICH-S7A와 S7B에 따로 설명이 되어 있고, 대부분 세이프티 파마콜로지 스터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S7B에는 QT 인터벌 프롤롱게이션에 대한 스페시픽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담고 있고, 세이프티 파마콜로지 스터디란 무엇인가 라고 설명을 드리면 심혈관계와
그리고 중추, 신경계, 그리고 호흡기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 항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평가에 있어서는 허그 어세이와 텔레메트리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추신경계에 있어서는 어윈 테스트와 FOB 테스트, 그리고 호흡기계 테스트를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세이프티 파마콜로지를 실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이프티 파마콜로지 스터디는 휴먼 익스포즈 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동물의 수를 감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스터디가 아닌 제너럴 톡시콜로지 스터디에 포함을 해서 동물 수를 감소시켜서 같이 평가하는 방법도 최근에 많이 고려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파마콜로지 스터디 중에 이제 안전성 양리 시험 말고 파마코 다이내믹 스터디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약물의 클래스나 이제 이펙트에 따라서 이제 모드 오브 액션을 인베스티게이션 하는 방법을 넌 GLP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림은 이제 안전성 양리 시험 방법인데요. 카디오베시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허그 채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허그 어세이, 그리고 개나 원숭이의 센서를 삽입해서 실제 인비보 동물에서 혈압이나 심박수 같은 이제 중추신경, 심혈관계의 바이오 마커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평가법을 이제 카디오베스큘러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센트럴 러버스에서는 이제 인비보에서 관찰되는 신경 행동학적인 이제 파라미터들을 주로 측정을 해서 영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흡기계 시스템에서는 이제 홀바디 플레시모그래프를 이용해서 호흡량이라든지 호흡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호흡기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 항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성 동태와 약물 동태 스터디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독성 동태와 약물 동태는 ICH S3A랑 S3B에 구체적으로 시험 항목들이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독성 동태는 이제 애니멀하고 휴먼에서 인비트로 메타볼릭 또는 플라즈마 프로테인 바인딩 데이터를 시스테믹 익스포저 데이터로 이제 평가를 하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독성 동태는 일반적으로 리피토즈 독시시티, 그러니까 반복 치료 독성 시험에 포함을 해서 설치류나 비설치류 스터디를 같이 포함해서 실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성 동태 자료는 휴먼 클리니컬 트라이얼 실시 전에 실시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실시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K, 이제 파마코 키네틱스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ADME로 저희가 표현하는 ADME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실시 타이밍이 페이스 3 스터디 전에 수행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타이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러한 이제 톡시코 키네틱이나 파마코 키네틱 스터디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제 그 페어런트 드럭의 메타볼라이트들이 많이 생성될 경우에 이러한 휴먼 메타볼라이트들에 대한 넌 클리니컬 세이프티 스터디를 추가로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이때 톡시코 키네틱 또 물론 같이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실시를 해야 되냐 살펴보면, 이제 도즈 릴레이티드한 익스포저가 이제 그 토탈 도즈 릴레이티드한 익스포저가 10%보다 더 이상 될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독성 시험에서 나타난 이제 맥시멈 익스포저가 동물보다 휴먼에서도 높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게 분석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페이스 3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실시된다라고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 독성 시험 항목 중 급성 독성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급성 독성 시험은 다양한 테스트 가이드라인이 테스팅 가이드라인이 식약처나 OECD 가이드라인으로 다양한 시험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이러한 급성 독성 시험의 목적은 이제 치사율을 구하거나 반수 치사량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군을 두고
암수 각각 동물을 둬서 실시하는 독성 단회 투여 독성 시험법, 그리고 비설출에 있어서는 이제 도즈를 점점 올려가면서 실시하는 도즈 에스컬레이션 스터디법, 그리고 OECD 케미컬 한정적인 이제 대체 독성 시험법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제 픽스드 도즈 스터디랑 어큐트 도즈 클래스 메서드, 그리고 업앤다운 메서드, 이렇게 이런 방법들이 어큐트 도즈 스터디로서 방법으로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급성 독성 시험은 두 개의 포유류 종에서 실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험 방법이었고, 최근에는 이러한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은 권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의약품 등에 있어서는 MTD 용량을 구하면 되는데, 굳이 이제 레살 도즈나 이런 것들을 구할 필요 없이 이제 실제 최대 내성 용량이 어디인지를 구하면 되는데, 이 MTD 용량을 굳이 단회 투여 독성 시험에서는 구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도즈 에스컬레이션 시험이나 다른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싱글 도즈 스터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스페시픽한 시츄에이션이 생길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마이크로 도즈 트라이얼이라고 했는데요. 이 마이크로 도즈 트라이얼은 아주 극미량의 시험 물질을, 그러니까 의약품 후보 물질을 초기에 임상에서 이제 사람한테 액션을 잘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인데요. 이러한 극미량의 시험 물질을 임상에서 빨리 얼리 단계에서 탐색적 임상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이제 단회 투여를 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싱글 도즈, 어큐트 도즈 톡시시티 스터디를 실시해서 해당 자료로서 제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먼 오버도즈에 대한 시츄에이션을 이제 증명할 필요가 있는 시험 물질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 3 시험 전에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독성 시험 항목 중에 반복 투여 독성 시험입니다. 반복 투여 독성 시험도 단회 투여 독성 시험과 동일하게 두 개의 포유류 종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 종은 반드시 비설치료 동물 종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 투여의 기간은 휴먼 클리니컬 트라이얼 기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기본이 되는 이제 투여 기간이 되겠고, 이러한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서는 이제 반복 투여에 의한 어드버스 이펙트를 구하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는데요. 어드버스 이펙트라 하면 이제 실제 그 투여되는 시험 물질이 시험 물질에 의해서 이제 그 시험계에 항상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몰폴로지나 피지올로지, 그로스, 그리고 디벨롭먼트, 그리고 생식기, 그리고 라이프 스판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영향들을 이제 어드버스 이펙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 투여 독성 시험들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냐면, 동물을 받아서 어클리메이션을 거친 후에 투여를 실제 개발하려는 임상 기간에 맞춰서 투여 기간을 2주에서 52주까지 설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회복력을 판단하기 위한 이제 회복기를 두어서 마지막으로 부검한 이후에 각각 이제 임상 병리라든지 조직 병리, 그 외에 검사들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은 시험의 결과는 임상 초의 용량을 결정하는 이제 안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노화의 값을 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의 그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실정을 하는데요. 먼저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수행하기 위해 서포트 할 수 있는 반복 투여 독성 시험 입니다. 첫 번째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임상 시험을 신청하기 위해서 임상 시험이 기간이 2주 미만이다 할 경우에는 설치류 비설치류 모두 2주까지의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실시를 하면 되고요. 2주에서 6개월 사이에 임상 트라이얼 기간이다. 그럴 경우에는 같은 기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6개월 이상의 임상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설치류는 6개월. 설치류는 6개월이 만성 독성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비설치류는 9개월의 만성 독성을 실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임상을 진행하면서
시판 허가 전에 추가로 이제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장기간의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 기간은 또 임상 트라이얼과 달리 2주까지는 설치류, 비설치류 모두 1개월의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요구를 하고 있고, 2주에서 1개월의 이제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할 경우에는 3개월의 반복 투여 독성, 그리고 1개월에서 3개월의 임상 용량 임상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할 경우에는 6개월, 3개월 이상은 만성 독성 시험을 각각 판매 허가 전에 실시를 해서 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것은 사람에서의 초해 용량을 이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이제 반복 투여 독성 시험 결과를 활용해서 보통 퍼스트 휴먼 도즈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퍼스트 휴먼 도즈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넌 클리니컬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넌 클리니컬 데이터 중에 파마콜로지컬 도즈 리스폰스 자료라든지 파마콜로지컬 또는 톡시콜로지컬 프로파일들 그리고 파마코키네틱스 자료를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인포메이션은 독성 용량, 무해 용량, 무독성 용량으로 알려져 있는 노화의 값을 가장 적합한 동물 중에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이제 PD 자료라든지 몰레큘의 특성 그리고 클리니컬 트라이의 디자인에 따라서 이러한 초해 용량 설정 방법이 달라지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해 용량은 안전성이 가장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화의 값을 가장 중요한 정보로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노화엘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간단합니다. 어드벅스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높은 용량이 바로 노화엘로 정의가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투여 용량이 높아질수록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펙트들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이펙트들이 양리작용이 될 수 있고 독성작용이 될 수 있는데, 그 이펙트들이 일정 용량을 지나면 독성반응으로 나타나는 아까 말씀대로 생물의 항상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어드버스 이펙트를 나타내는 그런 용량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어드버스 이펙트가 나타나기 직전의 용량을 이제 노화엘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탐색적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적 임상시험은 아까 마이크로도즈 스터디와 같이 본격적인 임상으로, 대규모 임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물의 이제 사람에서의 PK나 PD 그리고 다른 바이오 마커들이 잘 작동을 하는지를 탐색적 임상시험을 통해서 에스티메이션 하는 이제 탐색적 임상시험인데요. 보통 PET 리셉터 바인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험들은 실제 페이스 1 스터디 전 단계에서 얼리 단계에서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행 시기이고, 용량에 있어서는 제한된 이제 휴먼 용량 노출만 가능하고, 실제 치료 목적인 용량은 사용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톨러러빌리티 이제 내성 그러니까 독성을 볼 수 있는 용량을 설정해서 안 되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요. 이러한 탐색적 임상 시험은 이제 적은 수의 환자 수와 이제 건강한 환자군을 모집해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탐색적 임상 시험의 어프로치 방법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 것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에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로 표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실제 임상에서 어프로치 1입니다. 어프로치 1에서는 실제 임상에서 탐색적 임상을 실시하는 토탈 조수가 100 이하일 경우, 그리고 이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인 그 용량이 그 파마콜로지컬 약효 용량과 노화엘의 100분의 1 이하일 경우에 초회 투여 용량 그리고 최대 투여 용량은 이제 100 마이크로그램까지 투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이제 넌 클리니컬 데이터로서 이제 인비트로 타겟 리셉터 프로파일링 자료와 그리고 약물의 모드 오브 액션 이펙트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일반 독성 시험으로서는 이제 확장형 단회 투여 독성 시험에 대해서 이제 두 종류가 아닌 논로덴트, 로덴트의 두 종류가 한 종에 대해서 실시가 필요하고, 이때 톡시코카이네틱 자료도 같이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노톡시시스터는 일반적으로 요구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구가
요구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어프로치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용량을 높여서 탐색적 임상 시험을 실시하고 싶을 때인데요. 토탈 이제 축적돼서 투여해야 되는 용량이 임상에서 500마이크로그램 이하이고 이거를 5회 미만으로 나누어서 투여를 할 경우 그리고 각각 그 나눠서 투여하는 각각의 도주가 100마이크로그램 미만일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100마이크 용량이 100분의 1, 노아엘의 100분의 1 그리고 약효 용량 100분의 1 이하일 경우 그리고 이제 맥시멈 데일리 그리고 스타팅 도주가 10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논 클리니컬 세이프티 스터디로서 이제 파마콜로지는 앞선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일반 독성 자료는 앞선 이제 자료와 달리 싱글 도주와 달리 7일 반복 투여 독성 시험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K 자료를 요구를 실시를 해야 되고 그 리피트 도즈 톡시시티에는 헤마톨로지, 클리니컬 케미스트리, 네크롭시 그리고 조직병리 자료들이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음 어프로치 세 번째는 이제 싱글 도즈 스터디인데요. 그 임상에서 싱글 도즈 스터디를 하되 그 실제 임상 예정 용량에 근접한 아니면 비슷한 높진 않지만 용량으로 투여를 하고 싶을 때에 대한 어프로치 방법입니다. 이러한 어프로치 방법은 이제 스타트 도주와 맥시멈 도주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싱글 도주를 얼마 할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그 스타팅 도주는 반드시 이제 파마콜로지컬 액티브 도주와를 고려해서 그 파마콜로지컬 액티브 도주의 톡시시티 파인딩을 기본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총 투여할 수 있는 맥시멈 도주는 노아엘의 2분의 1까지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엘의 2분의 1은 이제 로덴트 론로덴트 중에 가장 센서티브한 스페시스에서 나타난 노아엘의 값을 활용을 해서 2분의 1을 까지 투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논 클리니컬 스터디는 이제 파마콜로지 중에서 추가가 되는 것이 이제 안전성 양리 시험이 추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너럴 톡시시티 스터디에 있어서는 이제 확장형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인데 로던트, 논 로던트 두 가지 모두 이제 수행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필요한 이제 다양한 이제 반복 투여 독성 시험 항목들이 반드시 추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노톡시시티에서는 이제 에임즈 어세이가 추가가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이제 14일까지 임상에서 탐색적 임상 시험에서 14일간 그 임상 예정 용량보다 레인지 안의 용량으로 투여하고 싶을 때를 이제 어프로치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이때는 이제 스타트와 맥시멈 도즈가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스타트 도즈는 이제 AUC 노아엘의 이제 50분의 1의 용량을 이제 스타트를 할 수 있고요. 맥시멈은 이제 독성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누어져서 뭐 10분의 1 독성이 아예 두 이제 논로렌트 로렌트에 없을 때는 10분의 1 그리고 한 종에서만 있을 때는 독성이 있는 용량의 가장 높은 용량에 나타나는 노아엘의 AUC의 2분의 1 그리고 독성이 둘 다 있을 때는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따로 실시를 해서 해당 용량을 찾아서 실시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고요. 논 클리니컬 스터디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2주간의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이제 로덴트랑 론 로던트에 대해서 이제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전 독성에 있어서도 이제 마말리언 시스템에서 이제 크로조멀 데미지를 추가로 봐라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프로치 4도 이제 어프로치 5도 어프로치 4와 유사한 이제 경향으로 이제 실시를 하게 돼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각 시험 항목별로 언제 어떻게 시험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로컬 톨러런스 스터디인데요. 로컬 톨러런스 스터디는 이제 국소 내성 시험이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 적용한 투여 경로에 대한 국소적인 독성을 보는 시험 항목입니다. 안전성 시험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별도의 스터디로 디자인해서 넌 클리니컬 세이프티 스터디로 진행을 하지는 않고 일반 독성 시험 안에서 투여가 되는 부위에 대한 히스톨로지 데이터로서 이러한 국소 내성 시험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임상 시험에서 이제 투여 경도가 경구인데 IV로 투여했을 때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소도 내성 시험을 이제 IV의 이제 투여 부위인 정맥 주위에 이제 평가를 별도로 수행을 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임상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실제 국소 내성을 평가할 때는 그 포뮬레이션이 실제 클리니컬 포뮬레이션과 유사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 3 클리니컬 트라이얼 전에 혹시 이제 비의도적으로 비경구용 의약품 경우에 있어서 비의도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이제 국소 부위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요구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것은 유전 독성 시험입니다. 유전 독성 시험은 ICH 가이드라인 S2B에 잘 정리가 돼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유전 독성 시험은 싱글 도즈 클리니컬 디벨롭먼트 트라이얼 단계에서 진 뮤테이션 어세이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멀티플 도즈에서는 이제 마마리언 시스템에 대한 크로조멀 데미지에 대한 시험들을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에임 복기 돌연변이 염색체 이상 소액 시험에 대한 이제 배터리 테스트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유전 독성 배터리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험들은 보통 페이스 2 트라이얼 시작 전에 수행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배터리 테스트에서 양성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인비보 코메더세이나 피그에이지 뮤테이션 어세이 같은 다양한 실험 방법에 의해서 위양성 등의 평가를 하는 방법들을 세이프티 스터디에서는 결정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암성 시험입니다. 발암성 시험은 뭐 말 그대로 튜모로제닉 포텐셜, 그냥 발암 포텐셜을 소리 휴먼에서 그 리스크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실험인데, 보통은 이제 2년간의 장기 노출 발암성 시험을 통해서 이러한 발암성 시험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기 노출 발암성 시험에서 보는 것은 네오플라스틱 리즌이 2년간의 장기 노출을 통해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조직학적으로 평가하고 이제 서바이벌 레이트를 평가하는 데 그 주 목적이 되는데요. 이 네오플라스틱 리즌 중에서도 이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구분을 해서 이러한 이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이 발암성 시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발암성 시험에 대해서는 S1A 가이드라인의 그 발암성 시험을 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그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발암성 시험이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실제 시판 허가 전에 그 자료를 내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 이제 시리어스한 디지즈에 대한 질환에 대한 치료제다라고 할 경우에는 면제를 받고 포스트 어프로그 승인을 받은 이후에 추가로 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칼시노제네시티 테스팅을 실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팩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칼시노제네시티 스터디는 일반적으로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정도 임상, 6개월 이상, 최소 6개월 이상 임상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경우에 이제 이러한 발암성 테스트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 외 6개월이 아니더라도 칼시노제닉 포텐셜이 있는 후보물질의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칼시노제네시티 테스팅을 실시하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칼시노제네시티 스터디 전에 지노톡시시티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명백하게 지노톡시시티 컴파운드라고 정의 내려지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제 자료가 없는 한은 칼시노제닉한 컴파운드라고 고려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 어프로벌 전에 이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고, 대신 이제 심각한 질환에 대한 타겟으로 하는 의약품 경우에는 면제를 받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은 이후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생식 독성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식 독성 시험은 그 생식 능력하고 생식 발달 과정에 따라서 세그 1, 2, 3의 세이프티 스터디 이제 페이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태능하고 초기 배발생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수태능에 대한 그러니까 에스트로스 사이클하고 이제 스토마토제네시스 그리고 부모의 이제 퍼틸리티 그리고 이제 오프스프링의 발달 에 대한 내용에 대한 평가를 이제 세그 1에서 이제 평가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세그 2는 이제 수정이 된 이후에 엠브리오 피털에서 피털이 이제 디벨롭먼트 하는 단계에서의 영향을 평가하는 세그 2 스터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트 피터스 단계 그리고 출산에 대한 것 그리고 새끼동물 태어난 새끼동물의 발달 특히 비헤이비럴 그러니까 행동학적 그리고 기능학적 이런 평가들을 하는 것을 세그 3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스터디에 맞게 레드랑 레빗에서 이제 그 어미, 그러니까 임신 전부터 투여를 하거나 임신 기간에 투여를 하거나 뭐 이런 이제 스캠을 가지고 투여를 해서 동물을 이제 부검을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이제 평가는 이제 임상에서 적용할 때 어떠한 평가를 해야 될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생식 능력하고 관련을 지어서 어떤 단계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생식 독성 시험을 실시할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먼저 대상으로 하는 환자분이 남자다 할 경우에는 별다른 생식 독성 시험 없이 페이스 1, 2 트라이얼에 실시가 가능한데요. 이때에는 반드시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서 실시한 생식 기관에 대한 이제 자료를 제시를 할수 있어야 되고, 이후에 이제 라지 스케일의 이제 페이스 3 임상 시험을 할 때, 이러한 ICHS5에 대한 적합한 매일 퍼틸리티 스터디를 추가로 나중에 진행해서 이제 제시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비가임기 여성. 이제 가임기 여성이 아닌 비가임기 여성에 대한 이제 생식 독성에 대한 이슈인데요. 비가임기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반복 투여 독성 시험 자료를 활용을 해서 제시를 하면 되고 이때 그 비가임기의 기준은 멘스트레이션이 없는 12개월 동안 없었던 여성을 비가임기 여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컨선이 되는 것이 이제 가임기 여성에 대한 이제 생식 독성인데요. 가임기 여성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임신 기간 동안 피터스나 엠브리오에 노출될 컨선이 가장 많고 리스크가 많은 이제 대상자가 될것 같은데요. 이러한 가임기 여성을 임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어프로치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가임기 여성에게 노출하기 위해서 리프로 덕션 톡시시티를 수행을 한 이후에 안전한 약물임을 증명한 이후에 접근하는 방법 하나와 실제 임신하지 못하도록 뭔가 제한을 두고 그러한 임신 리스크를 아예 제한을 두고 임상을 실시하는 두 번째 어프로치 방법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얼리 클리니컬 트라이얼 단계에서는 가임기 여성을 non clinical developmental toxicity 없이 이 developmental toxicity는 세그 2 엠브리오 피털 스터디를 얘기합니다. 없이 포함해서 진행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고 이때 필요한 것은 이제 그 컴파운드의 메커니즘 그리고 파마콜로지컬 에이전트의 타입 그리고 그 실제 생식 능력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반드시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임신 기간 중에 여성을 그 임상 시험에 활용할 때인데요. 이때는 반드시 모든 단계에 생식 독성 시험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플러스로 이제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노톡시시티 자료도 같이 생식 독성 자료와 함께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소아 환자들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이제 참여시킬 때 필요한 이제 세이프티 데이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소아용 의약품들은 어른용 의약품들을
개발한 이후에 적용을 용량을 조절하거나 내려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별도의 이제 유아기 독성, 그러니까 아까 뒤에 설명드린 주베나일 애니멀 톡시티 자료가 없이 어덜트 휴먼에 대한 과거의 경험에 의한 세이프티 데이터를 이제 실제 그 소아들을 이제 임상 시험에 활용하기 전에 제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게 사항이고, 그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가 반복 투여 독성 시험과 안전성 양리 시험 패키지, 그리고 지노톡시시티 유전 독성 자료를 제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아기 환자들이 이제 발달 과정, 아주 어린 이제 소아기 환자여서 발달 과정에 뭔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수태능을 가질 수 있는 나이에 환자분이거나 할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 리프로덕션 스터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세이프티 자료를 제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유아기 독성 자료가 필요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주베나일 애니멀 톡시시티 스터디를 그 물질 컴파운드의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생기는데요. 이때 수행하는 것이 바로 유아기 동물 독성 시험입니다. 이 주베나일 애니멀 톡시시티 스터디는 이제 한 종의 유사한 종, 일반적으로는 로덴트 종을 활용을 해서 독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클리니컬 트라이얼 전에 실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유아기 독성을 실시할 때는 실제 임상 에서 활용할 유아기, 소아기 환자군이 내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연령하고 그 연령에 맞춘 투약 기간을 고려한 동물의 연령, 주령 이런 것들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동물의 이제 연령군을 반드시 임상과 연관시켜서 잘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롱텀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필요할 경우, 그 소아기 환자에 대한 롱텀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이니시에이션, 그 트라이얼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소아기 환자의 트라이얼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종료를 하면서 제시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롱텀 주베나일 애니멀 톡시시티는 보통 도구에서는 12개월, 로덴트에서는 이제 6개월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면역 독성 평가입니다. 면역 독성에 대한 내용은 ICHS 8 가이던스에 아주 잘 나와 있고요. 해당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모든 새로운 뉴 휴먼 의약품들은 반드시 면역학적 독성에 대한 포텐셜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스탠다드 톡시시티 스터디와 어디셔널 이미노 톡시시티를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져 있고요. 스탠다드 톡시시티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제 실제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헤마톨로지컬 체인지들, 그리고 조직 병리에서 나오는 이뮨 시스템 오간들에 대한 히스톨로지 자료나 웨이트 체인지들, 그리고 실험 글로불린의 변화, 그 외에 이제 튜머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인가, 확률이나 실제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하면서 인펙션의 이제 확률이 증가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스탠다드 톡시시티, 이뮤노 톡시시티 자료를 확보를 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어디서날 이뮤노 톡시시티 스토리로서는 이제 면역 세포들의 파퓰레이션을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디셔널 이뮤노 톡시시티 파라미터들을 이제 증명하는 것을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러한 T셀, B셀, NK셀 뭐 이런 것들, 마우스 레드에서 이런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이뮤노 톡시시티로서 수행을 하고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물질 특이적인 면역 반응을 고려한 파라미터를 선정해서 추가적인 면역 독성을 평가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토 세이프티 테스팅, 광 안전성 시험입니다. 광 안전성 시험은 이제 S10 가이드라인에 디테일하게 기재가 되어져 있고, 광 안전성이라 하면 광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독성이면서 이제 광 감작성, 그리고 알러지, 그리고 광 유전 독성, 그리고 광 발암성, 요 네 가지 항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 세이프티 테스팅 하기 전에 이제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이게 포토 세이프티 테스트는 이제 모든 물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광흡습성이나 예를 들어서 광안정성이 불안할 때 그런 의약품들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서 필요할 경우에 실시를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전에 이제 컴파운드 구조를 봐서 이게 포토톡식한 포텐셜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실제 티슈들이 광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티슈들의 디스트리뷰션 되는지 이런 거의 자료가 사전에 이제 조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제 실제 임상이나 비임상에서 포토톡시시티의 인디케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전에 조사가 되어져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포토톡시시티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는데, 해당 내용을 이제 비임상 독성 시험 항목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포토 리스크를 임상 시험에서는 이제 제한시키고, 광을 안 주면 되니까요. 제한시키고 임상 시험을 실시를, 리스크가 있는 물질들도 임상에서는 이제 포토 리스크를 제한한 상태에서 임상 시험을 실시를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페이스 3 전에는 포토 리스크가, 포토 세이프티 리스크가 있는 약물들은 이제 광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약물 오남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약물 오남용에 대한 평가는 그 약물이 오남용, 이제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액티비티를 향상시켜서 오남용, 즉 이제 향정신성이나 마약성 의약품 같이 이제 약물 의존성을 갖게 되는 의약품에 대한 평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약물 의존성에 대한 평가를 non-clinical data를 통해서 조금 non-clinical data 단계, 그러니까 임상 가기 전에 early 단계에서 이러한 약물 의존성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제 임상 시험을 진행하면서 휴먼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파라미터들, 바이오마커들, 의존성에 대한 바이오마커들에 대한 이제 증명을 해가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임상이나 비임상에서 약물 의존성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이 되는 약물들은 실제 페이스 3 전에 이러한 약물 의존성 시험을 실시를 해서 그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고, 제출해야 되는 자료로서는 드럭 디스크리미네이션 자료와 셀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스터디, 그리고 이제 위드드로울에 관한 이제 금단 증상에 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메인이 돼서 평가 자료로서 스터디를 해서 제출이 되어져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이제 톡시시티 스터디를 또 추가로 고려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추가 독성 자료는 약물 클래스에 따른 이제 바이오 마커들, 그리고 약물 특이적인 메커니즘을 고려한 이제 파라미터들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비임상 스터디를 이제 디자인해서 실시를 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퓨리티, 그리고 약물의 시험 물질에 포함되는 임퓨리티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임퓨리티에 대한 독성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내에 잘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세이프티, 그 non-clinical safety study 항목으로 이제 combination drug toxicity testing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combination의 정의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복합제이죠. 복합제이거나 이제 병행 투여되는 약물. 이 되겠고, 이러한 콤비네이션은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요 세 가지 시나리오로 규정을 가이드라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레이트 스테이지를 하면 그 약물의 개발 단계가 포스트 마케팅 단계거나 아니면 페이스 3 스터디 단계인 그런 약물을 얘기하고, 이 단계의 약물이 그 병용 투여한 이제 컴파운드 시그니컬한 익스피리언스, 경험이 있는 의약품을 의약품의 시나리오가 첫 번째에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레이트 스테이지의 후보 물질과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얼리 스테이지. 얼리 스테이지는 보통 페이스 2 이하의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니컬 이제 경험이 없는 의약품이 그 원 또는 모어 얼리 스테이지 의약품 후보 물질에 속할 수 있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모두 이제 얼리 스테이지 단계의 콤비네이션일 경우에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구분 지어서 이제 논 클리니컬 세이프티 스터디들을 어떻게 접근할지를 이제 저희가 디자인에서 하게 되는데요. 먼저 두 개의 레이트 스테이지의 물질과 물질인데 그 병용에서 투여한 복합에서 투여한 이제 클리니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들은 논 클리니컬 세이프티를 따로 콤비네이션 톡시시티를 따로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 개의 레이트 스테이지 프로덕트인데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병행해서 투여한 익스페리언스가 없지만 각각의 물질의 톡시콜로지컬 컨선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복합 제형에 대한 스터디를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냐면 페이스 2 스터디, 3개월까지의 페이스 2 스터디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고 대신 이제 라지 스케일, 아마 페이스 3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라지 스케일 단계에서는 이제 콤비네이션에 대한 세이프티 자료를 내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콤비네이션은 이제 얼리 스테이지 클리니컬 익스피어리언스가 있는 얼리 스테이지 그리고 레이트 스테이지의 이제 콤비네이션인데 톡시콜로지컬 컨선이 없는 이제 복합제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콤비네이션 톡시시티를 이제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이제 레이트 스테이지의 임상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콤비네이션 톡시시티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 그러니까 1 month 듀레이션까지의 클리니컬 트라이얼까지는 이제 콤비네이션에 대한 세이프티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콤비네이션인데 두 개의 얼리 스테이지 단계 이거는 이제 모든 클리니컬 세이프티 스터디들을 모두 수행을 해서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이제 콤비네이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디비주얼에 대해서 이제 넌 클리니컬 디벨로먼트 프로그램이 끝난 콤비네이션에 대해서 이제 세이프티 스터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물질이 이제 논 클리니컬 세이프티 그러니까 일반 독성도 끝나 있고 유전 독성도 끝나 있고 뭐 모든 시험들이 끝나 있을 경우에는 이제 90일 콤비네이션에 대한 리피트 도즈 톡시시티를 수행을 하면 되고 이게 90일 꼭 90일로 한정 짓는 건 아니고 이제 클리니컬 유주 기간에 맞춰서 이제 실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콤비네이션 에 대한 노클리컬 스터디는 이제 한 종의 동물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 유전 독성, 안전성 양리, 발암성 같은 시험들은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 이제 그 생식 독성 시험은 별도로 필요 없긴 하지만 리스크가 예견될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시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조금 긴 시간 그 M3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주로 그 세이프티 시험들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시험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ICHS 세이프티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강현 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강현 부장님 발표에 관련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온라인 참석자분들께서는 실시간 오픈 질의창에 올려주시면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현장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계신 분. 네, 말씀하시기로는 6개월에서 5개월의 독성 연구를 설치류, 비설치류를 해서 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6개월 이상의 임상의 경우에서요. 그런데 만약에 해당이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MFDS 또 FDA 다 동일한 그 규칙이 적용이 될까요? 있어서는 그
최대 시험을 이제 동물의 이제 라이프 스판이 다르기 때문에 임상 시험 기간이 아무리 임상 사용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설치료는 6개월, 비설치료는 9개월, 최대 12개월까지 볼 수 있게 비설치료는 되어 있고요. 그 소화기 환자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연령대에 맞는 동물의 주령을 선별을 해서 비임상 독성 시험을 디자인하면 되고, 만약에 소화기 환자에 적용된 약물이 발암성에 대한 컨선이 있다 할 경우에는 다른 또 시험 방법이 있거든요. 발암성 그 임신했을 때부터 이제 물질을 노출을 해서 전생에 노출을 시켜서 이제 임신 상태부터 발암성을 평가하는 그런 스터디 디자인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픈 질의창에서 올라온 질문인데요. 도그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을 진행을 할 때 안전성 양리시험 코어 배터리 항목인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호흡기계에 미치는 영향성을 모두 포함하여 수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심혈관계와 호흡기계에 대한 영향평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성은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하나요? 일단 그 복합해서 시험이 가능하냐고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는 실제 그렇게 수행하는 뭐 기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행이 가능하고, 중추신경계 영향평가는 기본적인 파라미터들이 그 가이드라인, 테스트 가이드라인 상에서 아주 잘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중추신경계 평가를 직접 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구체적인 평가 이제 항목들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이제 그 ICH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다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 파라미터들을 설정하고 수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 답변이 가능하신지. 네, 시간이 괜찮으시면. 네, 또 질문이 있는데요. 포토세이프티 자료 제출 시 평가 후 시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까? 평가 후 시험 시 관찰되는 유연물질이 있다면 구조 규명 수준에 따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규제기관의 입장에 따라서 많이 요구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M3 가이드라인의 원칙적인 얘기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포토 세이프티 컨선을 가진 컴파운드의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이제 임상 시험을 그거에 피할 수 있게끔 잘 설계를 한 이후에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임상 시험 전에는 포토 세이프티를 자료를 제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